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쯔유와 맛술, 청주 이야기입니다. 쯔유를 만드는 거의 모든 레시피에 맛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청주를 넣을 때도 있지만 없으면 상관없다는 식입니다. 술은 식재료의 향을 부여잡고 음식에 녹여냅니다. 알코올의 힘이라고 하는데요.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입속에서 느끼는 음식의 맛을 맛있다고 느끼려면 코로 느끼는 향기의 지분이 커야 한다고 합니다. 후각 중에서도 코로 느끼는 전비향과 입에서 코로 올라가는 후비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맛술은 청주와 달리 자체적인 향기는 별로지만 단맛과 신맛으로 요리에 복잡한 맛을 더합니다. 안 좋은 냄새를 덮을 때도 있고요. 국내에서는 소주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. 그러고 보니 저는 요리에 소주를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. 음식의 단맛은 설탕을 넣게 되면 드러납니다. 너무 강한 단맛이라 오버될 수 있는데요. 강약 조절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맛술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나 올리고당입니다. 한 가지 단맛보다 좀 더 복잡한 단맛으로 고급스러운 맛이 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설탕은 자당으로 음식에 윤기를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.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많이 넣는 경우도 생기는데요. 맛술을 넣게 되면 그 속에 당 성분으로 요리에 빛을 보태게 됩니다.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좋을 것 같은데요. 적정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. 향기의 분자는 대부분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파기름은 정말 좋은 향기를 만들어주는데요. 반대로 맛성분이 분해되면서 트리메티라민이라는 암모니아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. 고약한 냄새로 이 성분은 수용성으로 알코올이 증발하며 같이 날아가기도 합니다. 생선 요리를 시키면 레몬을 같이 주는 이유도 레몬 속 시트르산으로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중화시키는 목적인데요. 맛술의 식초 성분이 그러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. 식초 성분이 없는 알코올 14% 제품의 청주도 있습니다. 식품 유형으로 청주로 불리고 에탄올 14%에 19세 미만은 구매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 제품인데요. 요리용 청주로도 불리고 아주 깔끔한 맛을 보여주더라고요. 소바찌유를 만들 때 사용해본 결과 아주 좋더라고요. 또 제로 알코올의 조미료도 많습니다. 알코올은 들어있지 않고 식초와 당분, 조미료 등이 들어있어 청주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단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온라인 구매 시 19세 이상 성인 인증 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. 꼭 필요한 절차 같습니다. 청주는 요리가 아니고 그냥 마셔도 좋다고 합니다. 대신 술에 취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아기가 먹는 음식을 만들 때는 알코올 제로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코올 제로 제품은 식품 유형으로 볼 때 소스류에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하는 요리가 단조롭다. 그래서 좀 더 미묘하게 만들어 볼까? 할 때 맛술이나 청주를 아주 조금 넣어보세요. 평상시보다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요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?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